안녕하세요. 샤트 스튜디오입니다. 되게 오래간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지난번에 이어서 빈티지 월 페인팅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필요한 재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필요한 거는 이렇게 수성용 페인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성 페인트 위에 빈티지하게 하는 연출용 페인트로서는 페인트는 아니고 그냥 페인트 위에 연출하는 보조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글레이즈 크림 컬러로 이렇게 이러한 색상들이 준비가 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색상을 가지지 않은 투명한 글레이즈인 이 보조제가 준비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프레이와 이런 트러워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텍스처 작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레이로 한번 베이스를 연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롤러를 이용해서 약간 이제 좀 색깔에 군데군데 진한 색을 패턴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내추럴 브라운하고 토바코 브라운을 두 가지를 이렇게 롤러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믹싱을 해서 색이 나오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가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색이 조금 섞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베이스가 좀 이렇게 얘랑 섞여가지고 연출이 될 수 있게끔. 그러면 좀 회색도 시멘트 색깔도 더 나고. 아까 전에 밤색과 그리고 베이스 컬러로다가 연출한 두 번째 컬러가 완성이 된 후에는 완전을 건조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투명 글레이즈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주세요. 아까 전에 해놨던 그 글레이즈 크림 컬러, 토바코 브라운하고 그 내추럴 브라운을 살짝 연출해 주시는데 이 내추럴 브라운이 강해가지고 조금 색을 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빼주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아주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을 뚫어주세요. 그래서 조금 더 퍼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군데군데 좀 색을 조금 더 다운시키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데 글레이즈를 발라놨기 때문에 작업하시기가 좀 더 수월해요.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조금 더 진한 색. 지금 커피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커피빈으로 가볍게 하고. 이거는 아까 베이스 컬러보다 조금 더 밝은 컬러입니다. 그래서 밝은 컬러를 쓰는데 흰색은 아니고 약간 그레이 톤에서 좀 밝은 컬러를 지금 제가 쓰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대부분 여기서는 좀 밝은 컬러로 쓰라고 하면 흰색을 쓰시는데 흰색보다는 밝은 그레이 톤에서 써주시는 게 작업을 했을 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인트 이렇게 했는데 이때도 밝은 데에서부터 색깔이 글레이즈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색을 밀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연출까지 그냥 글레이즈 크림 컬러, 그러니까 글레이즈를 투명 글레이즈를 올려서 좀 투명하게 연출하는 것까지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을 뿌려주세요. 여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전에 우리가 올렸던 베이스 흰색 컬러, 그러니까 약간 밝은 그레이 톤을 이제 조금 더 하이라이트로 연출을 이렇게 해주는데 이것도 밝은 쪽에서 이렇게 색을
끌고 나가세요. 지금 제가 밝은 쪽 위주로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하이라이트로만 좀 아까 그 사용했던 베이스를 다시 한번 깔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준비해놨던 글레이즈 크림 컬러 터바코 같은 경우도 살짝 이렇게, 그리고 포인트 되는 벽 좀 진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진하게 해놓고 아주 얇게 다시 뭐 흰색으로 내가 살짝 덮으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가면서 조금 벽을 전체가 아니라 중간중간을 이렇게 연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완전 건조를 시켜 주시고요. 색깔을 보호하기 위해서 완전 건조거든요. 완전 건조를 시켜 주시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물 스프레이로 전체 다, 그 다음에 붓이 있으면 붓으로다가 얘를 좀 쓸어서 색이 고르게 글레이즈가 퍼질 수 있게끔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조금 더 이 느낌을 군데군데 조금 더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아주 가볍게, 힘주지 마시고요. 가볍게 연출. 대신에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서부터 얘를 끌어당겨 주시는데 훨씬 작업이 더 예뻐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이런데도, 그러니까 세게 해서 덮는 게 아니라 약하게 해서 색을 살짝 더 그 밑에 색도 보이면서 비치게는 연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흑선이라고 하는 트라울이 있으면 트라울로 살짝, 근데 이거 바로 비비지 마시고요. 조금 약간 건조가 됐대 싶을 때 비벼주시는 게 좋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섞이는 걸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글레이즈 터바코 브라운인데 그걸 갖다가 살짝 중간에 섞어주세요. 그것도 조금 이렇게 빼가면서 해주셔도 좋고요. 두 가지 컬러가 믹싱이 되게끔도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텍스처를 이용을 하여 베이스로 깔고 페인트를 이용해서 이런 빈티지한 페인팅을 연출해 보았습니다. 같은 텍스처이긴 하지만 색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이렇게 다르게 연출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빈티지한 연출을 벽에다가 해서 걸어 놓으시거나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